김태우, 고현정 주연의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사회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압구정의 한 극장에서 열렸습니다. 제목부터 흥미로운 이번 영화는 배우 김태우, 고현정, 엄지원, 하정우 등 화려한 배우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. 현장에는 이천희, 이기우, 최여진, 문소리 등 인기 배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. 그게 하고 싶어서 왔어요. 네. 영화 우선 기대가 많이 되고요. 네. 그리고 굉장히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길래 너무나 기대도 많이 되고 영화도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이번 영화는 네로라 하는 주연급 배우들이 노 개런티로 출연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고마워요. 나중에 술 한잔 살게요. 정말입니까? 홍 감독님 같은 영화만 있다면 저도 노게런티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날 정도로 네, 너무 좋은 감독님과 함께 또 좋은 작품 너무 기대하고요. 저도 제작비를 못 구하면 뭐 그렇게라도 해서 계속 관객분들을 만나는 것이 영화인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. 감독님 뭐 하러 지키시는 구경남이라는 한 예술 영화 감독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 김태우, 엄지원 등 배우진들의 무대 인사가 있었는데요. 스태프보다 많은 훌륭한 배우분들과 같이 연기했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고 여러분들도 오늘 그거를 잘 느끼시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한편 무대 인사를 하던 엄지원은 영화를 찍은 소감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. 이 영화가 아주 잘 됐습니다. 진짜 너무 많은 자극이 되었고 내가 연기를 더 잘해야겠다. 라는 어떤 저를 각성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평생 기다린 여자야. 화려한 배우진과 홍선수 감독의 유머가 잘 녹아난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는 오는 5월 14일 개봉합니다. 이놈의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. 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나중에 차 타고 가지 그래. 네,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박나세요. 화이팅! 잘 되길 바랄게요.